안녕하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네. 아, 아, 저희가 그 기존에 이제 여수 가지가 수출이 되고 있었는데 수출이 됐던 거는 일본으로 절임용으로만 수출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수출 유망을 품목을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신규 나라를 개발해서 수출 나라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농민청에서 새로운 나라 싱가포르를 가지를 생과로 먹을 수 있게끔 수출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. 지금 바로 우리 정건수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. 또 말씀하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싱가포르에서는 가지가 재배가 안 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수출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나로풍 시장에서 돈 벌어가 여수 가지 하면 여수하고 가지 농부가 있습니다 하면 한 차원 좀 높이 봐요. 싱가포르에 가서는 이게 선물로 당일로 가서 거기서 바로 매장으로 들어간답니다. 인도타는 한국 백화점 같은데 이런 매장으로 바로 공급을 시킨대요. 요거는 포장할 때 습도가 너무 많이 차니까, 습기가 차니까. 근데 습기를 죽이면 가지가 시들어 버리죠. 부패 확률이 많지. 그러니까 습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히칭타워를 우리가 루프로 또 새로운 또 방법을 해보자. 제가 볼 때는 이 포장지를 보니까 맛있는 요리가 된다, 여주가지 금보라. 입에 쫙쫙 붙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슬로건과 우리 여주가지 금보라가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런데 와서 저는 가지가 지금 이 박스 이렇게 꺼내와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저는 이 가지가 그 가지인지 그 가지가 이 가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요즘 분들은 어떤 그거는 무슨 조예요? 이거는 무슨 조예요? 그걸 하시더라고. 역시 전문가고 프로다 직업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